셔츠 형님, 심심하면 같이 방송이라도 해볼래요? 네?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근데 주영님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 되게 어색함을 많이 타시는데 좀 있다가 네? 어디? 아직 등장대가 아니야. 이렇게 메가리 씨 등장시킬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은별이를 불러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친구 한 명 불러도 될까요? 너무 어색하시면. 누구요? 네, 은별이라고. 같이 까면서 좋아요 친해지기. 네. 주영이 되게 착하셔. 뭔가 생긴 포스와 다르게 굉장히 착하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은별이한테 얘기를 했지. 은별아 이 사람 못 간다는데 나 승부욕 생긴다 까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고수거든 우리 은별이가. 근데 이제 주영님한테 보여드리니까 그러니까 주영님 되게 착한 분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 주영님을 상상도 못했겠지만 저희가 집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앉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거 뭐야. 네! 하하 이거 뭐야. 네? 그니까 하하 이거 뭐 약간 그거 이제 그땐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 이제 그 빵빵이 이주용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민수보다 더 빡세거든요 이 문신 이런 게. 실승관님! 실승관님! 아니 요즘 심취하셨어. 왜냐면은 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 관련 이모티콘 이번에 내셨어요. 아 맞습니다. 무료 홍보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빵빵이 작가 이주영이고요. 이번에 이모티콘이 나왔는데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이모티콘이 이제 그 요즘 좀 유튜브에서 많이 유행하는 컨텐츠거든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유행하는 컨텐츠 그 건달 모티브로 한 이모티콘이 나왔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저희가 대화가 통하는 게 주영님도 사실 저기 BDSM에 대해서 되게 아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안 계세요. BDSM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네, 이분들도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대하면 되냐? 네. 디그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디그레이더. 본인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 제가 안 그렇게 하면은 싫어하시나요? 아, 그렇진 않지만은 조금 사그라들 수 있겠죠. 근데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용기를 좀 가지고. 오케이. 그럼 저 지금부터 1분 동안 말 안 해 볼게요. 어? 알았어. 저 웃긴 썰 들었는데 네. 뭔가 이제 자신의 신분을 좀 숨기고 싶을 때 본인 직업을 네. 아까 들었거든? 요즘 막 유튜버에 막 이렇게 민망하니까 네. 웹툰 작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본인도 그냥 연관이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직업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건달이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약간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킥복싱 선수라고 안녕하세요 킥복싱 선수입니다. 발차기 같은 거 되나요 혹시? 자세를 쫙 잡는 그렇듯 이런 기복은 믿어요. 오늘 본인이 이제 네. 까지 못하면은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분이 제가 특별 게스트로 보셨어요. 이게 네.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이제 게스트 합방을 하는 게 또 국룰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떠오세요. 정신 차려 이주용! 오케이. 저기 문 열고 한번 불러주세요. 뭐라고 부르죠? 은별 씨.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은별 씨.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응? 이분 일진이에요? 이분이 방송 처음이라. 첫 경험 어때요? 첫 경험? 일단 뭐 한 시 5분밖에 안 됐는데 재밌습니다. 저희 뭐 BDSM 얘기도 막 자고 하고 있는데 막 되게 막 어색해하시더라고. BDSM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이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민망할 것 같으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맞춰봐도 되나요 혹시? 네. 데디.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망하시면은 네. 마이크를 끄고 이쪽에만 공유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그럼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껐는데 제가 마이크를 껐는데 그렇게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데디가 같이 있지? 신기한 아빠. 근데 혹시 킥복싱 이런 식으로 때리거나 그러진 않죠? 네. 오, 오. 어?
그러세요? 아니 웃긴 게 이분이 이제 자기 직업을 어디 말하기 좀 민망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 그때마다 뜬금없이 아 저 킥복싱 선수입니다 이런데. 왜요? 네? 그거 범죄면 범죄예요. 왜요? 사기죄 아니에요? 신상을 속였잖아요. 아 그 멍청하다고 하셨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7입니다.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안 되는 거야? 7이 너무 어려요. 테이블 좋아한다? 어 몇 살 같아요? 어 열받는데? 안 된 거 맞아 갑자기? 나이요? 네. 26? 오케이. 이거 어리신가요? 이렇게 아. 제가 뭘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얘는 들을 때까지 안 멈춰요. 아, 예. 22. 맞아요. 7이 너무 어려요. 쉽 애새끼인데요? 누구보다 어리다고 지금. 그 얘기나 해봅시다. 그 아까 했던 얘기 비슷한 건데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이성을 볼 때 취향이 있었잖아요. 이상형? 네. 그쪽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저는 이제 고양이상. 안녕! 네 그리고 거의 다 왔어. 고양이상을 좋아하고 강아지상을 좋아하고 말을 못하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이상. 잘 모르시겠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성 한 명 소개를 시켜드려도 괜찮을까요? 어? 예쁜 여자 많이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누구죠? 모셨어요. 데리고 올까요, 언니? 데리고 와. 네. 긴장하고 올 것 같은데. 오팡! 나 왔다냥! 내 눈에 네.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어때요? 방송 처음 해보니까. 아 재밌습니다. 아 예, 담배를 피우고 오세요 그러면. 아 오세요. 담배 피세요? 네. 제가 연출 기가 막히게 빨거든요. 안 받아줘요. 아유. 컨셉 아니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뒤에 좀 어쩌고. 뭐 하세요? 껌. 껌 닫으세요. 안 좋지 안 좋지. 감사합니다. 어 광고인가요? 아니요. 아니 너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표현해줬는데? 어 그럼 해봐도 될까요? 어. 좀 빼이 쌍녀. 중신 새끼. 우와. 나는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好きで好きで好きで